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가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시는 거 보고요. 아, 이거 옷을... 그냥 가져가세요. 목포행 막차 10번호 출발합니다. 그럼...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빈속이시네요. 참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빈속에 차 타면 멀미할 텐데. 10분 뒤라 그랬죠?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조금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갔는데 기다리라고 하셔서 오른손 좀 줘보시겠어요? 손은 왜요? 아까 보니까 손등을 좀 다치신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긁힌지도 몰랐네요. 주세요.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아유, 괜찮아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파도 소리 좋지 않아요? 그러게요. 전 봄파도 소리를 좋아해요. 왜 하필 봄이죠? 여름파도랑 겨울파도는 저 말고도 좋아해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이맘때쯤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것 같아서 외롭지 말라고. 나처럼 들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참 따뜻하세요. 마음만큼이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렇게 따뜻한 놈 아닌데. 전 따뜻하던데. 선물 같았어요. 오늘 하루가. 아무리 예쁜 길 위라도 혼자였으면 외로웠을 텐데. 따뜻했어요. 근데 어떻게 아빠가 왔어? 고모가 아빠는 회사에 바로 가야 해서 고모가 데리러 온댔는데. 근데 아빠가 오니까 완전 좋지? 완전 레알 깜놀했어. 깜놀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짜잔! 와, 예쁘다. 마음에 들어?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아줌마 생각난다. 왜 저번에 캠핑 갔을 때 아줌마도 나 머리 따와줬는데. 참, 친구들한테 아줌마가 만들어준 화관도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자기들도 만드는 거 직접 보고 싶대. 아우, 근데 어떡하지? 이제 아줌마 다시는 못 보는데. 왜? 서울 떠나셨거든. 다른 곳에 가서 사신대. 정말?
뭐야, 말도 없이. 나 아줌마 좋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아줌마,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줘. 그래서 같이 있으니 계속 뵙게 돼. 자, 촬영 시작합니다. 지친 피부를 상쾌하게. 보시다시피 이번 여름 시즌을 겨냥한 신제품으로 김현준 선수를 전면으로 내세워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김현준 선수가 모델이 되면서 2030층에서 빠른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SNS 측에서도 김현준 선수가 직접 사인한 에코백을 포장해주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무려 태그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어느 한쪽 매출도 놓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근데 진짜 이상하네. 그렇게 너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던 사람이 왜 저렇게 너한테 학을 떼? 혹시 너 우리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우리 이 집에서 끝내. 안 돼, 오지 마. 우리 더 가면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미? Yes, I understand, sir. 부탁하신 정미진 씨 찾았습니다. 사진 보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정미진 씨 못 찾은 걸로 해줘요. 네? 내 번호 남겨놓을 테니 이제부터 내 지시에 따라요. 대신 돈 두 배로 드립니다. 미국 에이전시랑 통화했어요. 광고 촬영 잘 끝냈고 내일 모레 신제품 홍보 활동과 다음 주 팬사인회 일정 보고했고요. 하,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어디 사람 찾는 게 그리 쉬워요? 마음 비워요. 하, 차라리 김원환 대표한테 물어볼까? 네? 한때 며느리였다며 혹시 연락 안 되냐고. 하, 지금 제정신이에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죽인 며느리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아버지 사업 실패하시고 부모님 두 분이서 처음 식당을 하실 때 딱 이만한 공간에서 저랑 동생이랑 내 식구가 같이 살았었어요. 많이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기억도 있지만 그것보다 좋았어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으니까.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자꾸 은수 씨한테 제 얘기를 하네요. 아, 시간이 이렇게 됐네. 죄송합니다. 우주 올 시간이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밥이요. 아, 기분 좋은 일당이네요. 어머, 여기 페인트.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네. 아, 제가 할게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